다음 판 할게요. 오늘 2등만 3번 했어요. 징크스 깨버리자. 그래요. 깁시다. 나 2등 원래 여러 번 하는 날 치킨을 잘 못 먹어요, 여러분들. 약간 그게 좀 있어요. 근데 오늘은 그거 좀 깨고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.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. 와, 근데 나 오늘 비밀의 열쇠를 아예 못 찾고 있어. 비밀의 열쇠 나오기는 합니까? 나 지금 테이고만 하고 있는데도 안 나와, 안 나와. 비밀의 열쇠 먹는 거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, 미션? 너무 빡신데? 본 적이 없네? 하스님이 찾아서 안 나오는 거임. 그것도 약간 일리 있는 말이야. 맞는 것 같아. 하스님, 첫 주 시작을 열 기상시간을 몇 시쯤 하셔요? 저는 랜덤이에요. 저는 자는 것도 랜덤, 일어나는 것도 랜덤. 왜 이렇게 부럽지? 근데 한 7, 8년 정도 혼자 편집하고 눈 뜨면 방송 키고 할 수 있어요? 누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. 그럼 이 직업 하셔도 됩니다. 집순이라 괜찮아요. 할래요, 그 직업. 그럼 잘 맞을 거야. 집순이 집돌이면은 잘 맞음. 이 직업은 좀 외로운 직업이긴 해요. 아마 드론성 아시겠지만 이 직업 하면은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잃고 그래요. 그럼 확실한 거 같아. 이 직업이 부러우면 도전해보는 거 좋죠? 엄청 잘 돼서 100만 유튜버가 될 수도 있잖아.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.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하셨는데 잘 되면 나 꼭 아는 척 해줘야 돼. 알았지? 모른 척 하면 안 돼. 근데 전 이 직업을 하면서 되게 좋습니다. 저랑 되게 잘 맞는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게 전 이게 큰 거 같아요. 이게 너무 좋아요. 최대 장점이 그건 거 같아. 직장 상사의 눈치를 안 봐도 돼요. 그게 너무 좋아. 아, 예전에 막 직장 상사 눈치 보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. 내가 싫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그게 더 싫고, 좋은 상사도 있는데 갑질이 심한 상사들도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 엄청납니다. 아싸, 킬 했어. 킬 했어요. 저 로드 킬 이거 성공? 미션 성공. 와우, 와 미쳤다. 와, 바퀴 안 터지려고 이쪽으로 온 건데 그것도 뒷바퀴가 터졌어. 하스님이 더 잘 되면 어떡해요? 아는 척 해주시나요? 나 잘 될 수 있나요? 나 뭐 변할 건 없는 것 같은데? 아마 잘 되면 고기 더 먹을걸 그냥? 나 항상 머릿속에는 고기 생각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. 나왔다, 드디어 나왔다. 막 14 드셨네요. 3킬 가자. 근데 배율이 안 좋아요? 배율이 똥배율이에요 지금? 3배? 나는 이 3배율이 너무 어려워요. 쏘기가 이거 이렇게 조준점 키면은 가운데 추팝주스 나와. 어디 놓고 쏘라는 거야? 3배율도 조금 잘 만들어주지. 어려워. 추파춥스 키키은. 아프지? MK야? 그냥 가. 건들지 말고. 가! 나 좀 안 괴롭히면 안 되겠니? 어때? 봐봐, 괴롭히지 말라니까? 잘랐고. 경박사 하겠다. 아, 뭐야? 창 어디서 났어? 안 돼! 아싸, 바퀴 다 부셔! 바퀴 테러! 좋아. 다 부셔 그냥. 너 그냥 거기서 살아. 못 들어와. 받아라, 얍! 짜잔! 우와, 나이스! 내가 당구는 못 치는데 이런 건 잘 맞춤. 화났어, 화났어 지금. 바퀴 다 부셔놔가지고 화날만 하지. 나 했으면 욕했어, 야. 어? 경박사 한 거 같은데? 왔다. 튀어!
튀어! 어, 튀어, 튀어! 어, 놀래라. 저승사자가 온 줄 알았네. 어, 놀래라. 아우, 말하고 좀 오시지. 아. 어, 다행이다. 아. 와, 이거에 죽었으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. 혹시 여기 있어요?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아, 미안 미안 형 미안. 바로 형이라고 함. 형 진짜 미안. 내가 일단 빠져줄게. 너희들끼리 싸워. 그리고 한 명 남았을 때 나랑 싸우자. 오케이? 오케이? 일단은 나는 안 싸운다. 평화주의자. 절대 안 싸운다 이제. 너희들이 싸우는 거 좀 구경하다가 나는 슬금슬금 들어가서 어부지리 하겠어. 가만히. 어? 어떡하지? 잘한다. 이제 뛰어서 내려오시면 돼요. 그럼 제가 잡으면 돼요. 오케이 굿. 21번 됐어요. 굿. 다음! 다음 타자! 아... 자기장... 안 걸치네? 안 걸치고? 오! 뭐야! 미쳤나봐! 오! 아유! 죽었네! 죽을 거면 혼자 죽지 그냥! 방금 핵쟁이 잡으셨어요. 핵이었다고? 어떻게 알아? 아, 추방 당했어요? 아, 진짜요? 야야! 저기 위에 있다! 야 그냥 죽어 빨리! 안 돼? 와! 먹었다! 드디어! 막14 두 개로! 아, 앞에 시체 상자 보기를 잘했네. 감사합니다. 고생 끝, 치킨 나이스. 유하! 감사합니다. 자, 새로 시청하신 분들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아, 되게 힘든 싸움이었어요. 미션 성공. 나이스 치킨 칭크스도 깨고, 나이스 치킨이다 크. 미션 성공. 미션 성공. 막12 막14로 치킨 먹기. 미션 성공. 막14로 3킬 미션. 미션 성공. 미션 성공. 아, 미션 성공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 번에 거의 다 성공했죠. 그래서 제가 막14를 찾은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여기서 이제 차로 로드킬 미션도 있었어요. 조용히 가서 잡고 아까 이제 여기서 막14로 라이딩샷 해서 잡고 두 명 다운 시켰죠? 한 명 잡고 그리고 그 다음 뛰어가는 친구 보고 잡고 여기서도 아 진짜 막14 너무 좋아요. 아 이 사람이 그거였다고? 한번 볼까? 오 그러네. 와 바로 알아 위치. 와 움직이면서 쏘는 거 봐. 이 친구 보세요. 움직이면서 쏘는 거 대단하다. 이거는 야 기분 좋다. 핵도 잡았어.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진짜 초보죠. 베린인데 핵을 쓰는 것 같아요. 아 이게 숙여서 들어가잖아. 이게 또 플레이가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걸려서 맞았죠.
그 핵을 쓰셨는데 치킨 못 드시면 접으셔야 될 듯 선생님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핵을 쓰면 진짜 안 좋은 건데 치킨을 못 먹었다. 그러면 선생님은 핵도 쓰고 개못핵도 쓰고 이 두 개를 같이 쓴 거예요. 나 이 친구 뒤에서 오는 거 보고 식겁했어요 아까. 누가 뒤에서 쏘길래? 와 진짜 너무 무서웠다. 이 친구한테 죽었으면 이거 치킨 다 실패였어요. 내가 이 막14 두 개를 어떻게 먹었는데. 아 그리고 아까 여기서는 저 친구가 이제 이쪽으로 오죠. 그래서 제가 수류탄을 던지고 최대한 서로 투척 싸움 했죠. 하나 또 던지고 붙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갔어요. 근데 이 와중에 보셨죠 여기 이 친구가 내려오는 거를 제가 체크를 했어요. 그래서 어? 저쪽으로 갔구나 이제 알고 차를 끌고 갔어요. 제가 아까 여기서 차를 끌고 온 다음에 이게 한탄창이 이제 터지거든요. 근데 연막이 하나밖에 없었어요. 이게 앞에 보이는 거예요. 이게 상자가 분명 이 상자에는 뭔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연막을 여기다가 딱 폈죠. 먹기 좋게. 이 친구가 황고였어요. 투척무기가 엄청 많았어. 연막 하나 던지고 하나는 멀리 던지고 실탄 사거리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 상대방이 실탄 던지는 거 보고 제가 바로 안 들어갔어요. 이제 사정거리가 오니까 점프해서 던지거든요. 인간 레드존이에요. 보세요. 자 하나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던지거든요. 그리고 하나 더 쭉. 아 이러면 피할 수가 없어요. 그렇다 해서 이 친구가 이쪽으로 몸 보여주면 제가 쏠 거고 그래서 잡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